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승찬 그 세 번째 이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법회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번뇌는 마음에 말미암아 있으니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겠는가? 번뇌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다.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겠는가? 번뇌라는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분별해서 그냥 허망하게 그냥 스스로 일으켰다가 스스로 일으킨 허망한 생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그 분별 망상이라는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나쁜 생각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 좋은 생각을 쫓아가서 내가 좋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분별을 하고요.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다 이런 분별을 하고, 또 내가 나쁜 생각을 했을 때 또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나쁜 생각을 일으켜 놓고 그 생각에 스스로 따라가서 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서 내가 내 안에서 잘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나쁜 일이야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중생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 놓고 스스로 그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 생각을 일으켜 놓고 스스로 일으킨 그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스스로 괴로워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스스로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라고 해놓고 그렇게 되면 또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일으킨 생각 자체가, 그렇게 일으킨 마음 자체가 허망해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내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 좋은 생각이 어디 있고 나쁜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판단한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판단한 생각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은 좋다, 어떤 생각은 나쁘다 그렇게 해서 좋은 생각은 집착하고 싫은 생각은 버리려 하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취사 간택심이 생겨나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괴롭고 또 싫어하는 게 자꾸 찾아올 때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처럼 생각은 마치 이 소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리는 본래 어디도 없었어요.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멸하느냐 하면, 소리가 우리가 애 하나 낳으려면 고생고생해서 열 달 고생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얘가 한 70, 80 이렇게 오래 살다가 죽잖아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멸법은 뭐냐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똑같은 연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기법대로 생겨나고 사라질 뿐, 얘가 연기법대로 생겨나고 사라지면, 여기 지금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귀에도 소리가 없고 제 손에도 소리가 없고 여기도 지금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소리라는 게 탄생합니다. 없던 삶이 창조가 돼버렸어요. 어떤 존재가, 어떤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 하듯이 모든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이렇게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이 소리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온박 없이 왔다가 인연 따라 왔다가 간박 없이 갔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도 이것과 같아서 우리도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갑니다. 얘가 돌아간 자리와 우리가 돌아간 자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돌아간 줄 아는데 우리는 왜 망상을 부려서 내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염라대왕한테 가서 이런저런 망상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게 다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편에 치우치기 전에 방편 이전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삶의 진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방편으로 나누기 이전 우리는 이렇게 여기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이 몸이 나인 것이 아니라 몸은 이것과 똑같아요. 이 소리와 똑같아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예풍지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을 계속 공급해 줘야지만 머물러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없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물을 못 마셔도 우리는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고 공기가 멸하면 내가 멸합니다. 연기적인 관계죠.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멸하면 공기가 멸하고 공기가 멸하면 내가 멸한다. 상의 상관적인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둘이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거든요. 서로 의존해 있다라는 것은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존해서만 임시적으로 인연 가합으로 임시적으로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몸도 나라는 존재가 임시적으로 생긴 것을 나다라고 내가 이름했을 뿐이에요. 제 입에서 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과 여기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내가 낸 소리야 이거는 종이 낸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똑같이 인연 따라 소리가 생겨납니다. 그래도 똑같이 인연 따라 소리가 생겨납니다. 박수를 쳐도 똑같이 인연 따라 소리가 생겨나고요. 근데 이거는 내 소리고 이건 남의 소리야 라는 자기 생각일 뿐이죠. 이건 내 몸이고 이거는 남의 몸이야 라는 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마치 지난밤 꿈에 꿈속 전체를 내가 만들어냈지만 그때는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서 이거 너가 아니다. 이 몸 네가 아니다. 너 생각도 마음도 너가 아니다.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너가 만든 너의 마음 하나가 만든 거다. 이 우주 전체가 네 마음 하나가 만든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잠을 딱 깨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죠. 아, 어젯밤에 그 꿈이 그때는 진짜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게 그냥 꿈이었구나. 그때 온갖 생겨나듣고 사라졌던 수없이 많은 괴로움들이 전 진짜 괴로움이 아니었구나. 내가 허망한 망상으로 괴로워했을 뿐이구나. 그 꿈속에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세상이 있다라고 나누어 놓았지만 꿈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지 꿈속의 의식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꿈속에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전체가 나였구나. 이 마음 하나로 만들어냈구나 이 세상을. 근데 요 뒤에 나오는데요 꿈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볼게요. 꿈꿀 19번째인데요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조작하지만 깨어난 때에는 깨어난 경계가 전혀 없다. 돌이켜 생각하면 깨어있을 때도 꿈과 같으니 뒤바뀐 두 견해가 다르지 않구나. 꿈꿀 때는 꿈속에서 막 온갖 조작을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조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면 아 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허망한 착각이었구나. 내가 마음이 하나가 만들어낸 망상이었을 뿐이구나. 이 사실이 분명해지거든요. 사실은 꿈을 깼는데 꿈을 깬 지금
지금 진짜 꿈 깬 게 맞을까요?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줘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지금 이게 꿈이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그냥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되죠. 저절로 확인하게 되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꿈속에서 내가 생각으로, 자기 망상으로, 번뇌로 이건 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라는 건 없어요, 사실. 이런 존재가 진짜 있어서 내가 이 존재를 이렇게 살고 있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생각으로 아상, 아집을 만들어내요.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들을.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갑자기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 꼭 아기를 낳지 않았더라도 입양을 했어요. 어떤 나랑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힘들 때, 누가 그 아이에게 욕할 때, 그 아이가 괴로워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분명히 남인데 내가 내 몸이 아닌데 걔가 나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내가 생각으로 이제 아, 내 자식이야 라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은 내 핏줄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아이가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괴로운 것보다 그 아이 괴로운 게 더 괴로울 수도 있죠. 이처럼 괴롭다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이게 내 몸이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죽는 일이 없어요. 죽는다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이게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죽는다라는 가상현실이 벌어질 뿐이죠. 도대체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몸을 중심으로 안팎으로 나눠놓고 나다 너다라고 구분하지만 경전에는 무수히 안팎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동체 대비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서로 연기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연기적인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곧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저것에 기대어서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만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이것과 생각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만지는 나와 만지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서로 의지해서만 존재해요.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허망한 분별 망상을 하나 일으켜서, 문득 번뇌 망상을 하나 일으켜서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좋고 나쁜 게 본래 없어요. 그걸 끌려가면은 좋은 것 나쁜 거에 끌려 휘둘리죠. 누가 나한테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해요. 근데 말을 하는 건 똑같아요. 말한다라는 사실은 똑같죠. 누가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하고 갔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진실은 있는, 그러니까 허상 따라가지 말고 실상을 따라가면, 보세요, 허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허상 따라가지 말고 실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갔어, 이 사람은 나한테 칭찬하고 갔어, 욕한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 죽겠어, 칭찬받으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 이게 허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근데 실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욕을 하고 간 거나 칭찬하고 간 거나 똑같이 말하고 간 거예요. 이런 소리가, 이런 인연 따라 이런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진 것과 그 사람 욕하고 간 것과 칭찬하고 간 것과 이것과 똑같습니다. 인연 따라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진 것 뿐이에요. 진실은 우리가 말을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 거기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명색에 사로잡히지 마라. 명과 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명은 이름이에요, 이름. 대상은 전부 다 이름을 지니잖아요. 이름, 그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죠. 이름과 모양, 그 대상의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라는 그 욕이라는 언어, 소리에다가 내가 이건 나쁜 거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욕이다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그건 나쁜 의미를 부여했어요. 명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명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언어를 따라가지 않으면 언어가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모양이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실상자리에서 본다면 욕하는 욕을 듣는 것과 칭찬 듣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쫓아가면 욕은 괴롭고 칭찬은 좋은 거지만 똑같습니다. 부자와 가난, 그 모양을 쫓아갈 때 괴로운 거예요. 부자가 실질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가난이 실질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전혀 않습니다. 부잔데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럼 그냥 물 한 잔이 필요해요. 가난해도 물 한 잔이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은 부자와 가난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부자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관념이잖아요. 부자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이것을 부자다라고 이렇게 매칭한 내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녀본 아프리카, 인도나 네팔 이런 데서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얘네보다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 완전한 행복이 주어진 사람들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자다, 가난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 생각을 쫓아가면 그게 번뇌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실제라고 믿고 그냥 마음 하나에서, 한 마음에서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을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것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었을 때 뭐가 납니까? 바다가 진정한 나라고 그랬어요. 물결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 몸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여러분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그 배경, 본래 자리,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마음 위에서 생겨나고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 우주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현실 속에, 세계 속에 내가 와서 태어나고 살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라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고 이 우주 전체의 한마음이라는, 한마음, 일불승,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 하나의 마음,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탕, 불성, 이 하나의 본바탕 위에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이 창조주고 여러분이 조물주예요.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을 창조한 그 무엇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본바탕이, 바다가 그 위에 무수히 많은 물결을 창조해냈어요. 이 지구라는 물결을 창조해냈고요. 태양이라는 물결을 창조해냈고요. 은하계라는 물결을 창조해냈습니다. 삶이라는 물결을 창조해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위에서 왔다 가는 허망한 물결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작은 몸뚱이에 갇혀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작은 개체가 이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우주 위에 왔다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진실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그 전체의 시공을 초월하는 그 바탕, 그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는 그냥 마음 위에서 일어난 것뿐이지 그 번뇌를 쫓아가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는다. 단순합니다. 도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다.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괴롭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별해서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양을 언어를 개입해서 명과 색으로, 명과 상으로 모양과 언어만 쫓아가지 않으면 된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궤적이 있습니까? 그건 허상이잖아요. 생각할 때만 있잖아요.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전으로 눈앞으로 돌아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해야지만, 아, 내가 지금 몇 살쯤 됐구나. 내가 여자구나. 이거 다 생각해야지만 일어나는 환상이에요. 여자다 남자다라는 거는 생각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난 이런 인생을 살았어? 이거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그런 과거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걸 왜 다 생각이라고 하느냐? 그걸 왜 다 망상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내가 사진 찍듯이 인생에서 중요했다고 느끼는, 아주 좋았거나 아주 나빴던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장면들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콱콱 박아놨습니다. 어떤 건 동영상으로 박아놓고, 어떤 건 사진처럼 상으로 딱 박아놓고. 근데 그건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이 필름으로 딱 박아놓지만 않았으면, 모양으로, 상으로, 이미지로 박아놓지만 않았으면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얘와 똑같아서 이미 왔다가 갔어요. 끝났습니다.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들은 생멸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선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선사 스님들,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는 휙 지나가도 지나간 궤적을 남기지 않듯이 평생을 살았다. 살아온 삶의 흔적을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양으로 콱콱 박아놓고는 그게 나야. 그때만 생각하면 괴롭고 우울하고 그때는 힘들었어. 눈물 나고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머릿속에 딱 상을 찍어서 모양을 딱 박아놓고는 그걸 진실이라고 느끼고 삽니다. 세상을. 그래서 과거 속에 살고 우리는 미래 속을, 미래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이라는 이 실상을, 지금 여기라는 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실상으로 못 보고 그 허망한 과거에서 만들어 놓은, 붙잡아 놓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데, 지나가놓고 없는 걸 허망한 허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 모양, 이미지, 그걸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쥐고 있는 그 허망한 필름들, 모양, 이미지, 개념들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꾸겨 쑤셔박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터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면 난 저런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난생 처음 본 연예인인데 저런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싫어해요. 언제 봤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내 과거의 필터로 해석하면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해요. 옛날 내가 미워했던 사람 지금 10년, 20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에 싫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사람과 말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나에게 옛날에 너무 미안했던 마음에 나를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근데 내가 마음속에 필터를 가지고 해석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언젠까지고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밖에 남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난생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법상스님 설법을 나는 여러 번 와서 들었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생각할 때만 허망한 망상으로 상으로 해석해서 딱 확 박아놓은 그 상으로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지금 필터로 걸러서 해석하는 사람은 제 얘기 다 알죠. 아, 저 스님이 또 저 얘기 하는구나. 또 저런 얘기 하겠지. 다 알겠죠? 그렇게 들으면 이 법문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을 재생하는 뿐이에요. 재반복해서 볼 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생생한 현재를, 생생한 실상을 살지 못합니다. 무엇을 사느냐? 허망한 허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상위에서 그게 진짜인 실상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남편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남편에 대한 실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실상을 못 보고 내 머릿속에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관념을 해석해 놓은 남편만 매일마다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을 때마다 담배 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자기 식대로 걸러서 해석해서 판단하고 화를 내거나 이러기 쉽죠. 자식이 게임하는 걸 보자마자 화가 나죠. 왜? 옛날부터 맨날 게임하던 걸 봐왔기 때문에 저놈은 맨날 게임하고 계속 게임만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일어나서 화를 내죠.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상이 딱 그것도 무수히 많은 이미 지나간 현실은 삶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찌꺼기를 그 왜 찌꺼기라 그러고 허상이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 현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허상으로 봤거든요. 내 식대로 걸러서 해석한 찌꺼기를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 온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진짜 안다고 생각한 그걸 가지고 찌꺼기로 걸러서 해석해 놓은 상이 옳은 상일 수 있겠어요? 이게 긴지 짧은지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죠. 이게 길어요 짧아요 하면 길어요 짧아요 라고 말은 하죠.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하면 어떤 사람은 커요 어떤 사람은 작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다 허상이잖아요. 제가 긴 실체가 있습니까? 키가 작은 실체가 있습니까? 인연따라 작아지기도 하고 인연따라 커지기도 할 뿐이지 실상이 없어요. 저는 큰 사람도 아니고 작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땅히 저를 상으로 보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상은 전부 다 찌꺼기 오물단지입니다. 오물단지.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부터 내가 붙잡아왔고 거짓된 상을 취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그걸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삶이 전부 다 거대한 환상이에요. 거대한 오물단지 속에서 허망하게 헤엄치며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해바다다. 괴로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허망한 망상이 만들었습니다. 만드느라고 괴로워요. 그래서 애써서 모양을 분별하여 모양을 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별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쉽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보면 되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꾸 애를 써요. 이게 부처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걸 보고서 여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길을 써요. 애를 쓰는 마음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 있는 부처를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냥 이것을 못 봐요. 자기가 애쓰면서 봐요. 이게 죽빈데 저게 왜 부처가 있을까? 저게 뭘까? 길을 쓰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일 뿐이죠.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그냥 말하는 걸 그냥 들을 뿐이에요. 아무런 편견, 선입견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필터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전부 다 걸러서 해석합니다. 자기 필터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애쓰는 일이에요? 유의 조작하는 일입니다. 힘들게 분별하고 힘들게 분별한 것 때문에 힘들게 괴로워하고 분별해 놓고 나서 자기가 분별했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렇게 분별해요. 내 인생에 이게 오면 좋고 저게 오면 나빠라고 분별해요. 그래 놓고 내가 분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내 인생에 A가 오면 안 되고 B가 와야지 나를 진짜 돕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A가 와야 돼 B가 오면 안 되라고 분별해 놓고 A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착해요. 그래서 취사간택합니다. A는 취하려고 애쓰고 B는 버리려고 애써요. 근데 내 인생은 B로 흘러가고 있어요. A가 내게 안 되고 B가 자꾸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지옥 같아요. A를 남들은 다 A를 쉽게 가졌는데 나는 A를 못 갖고 B를 가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화가 나고 남들이 막 놀리는 것 같고 너무 분통 터져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움에 허덕였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만 없었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A가 자기 인생이 아니라 B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놀라운 아름다움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B 속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B라는 회사가 A를 넘어섰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내 인생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나는 알아라고 착각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업습에 의해서, 업식으로 머릿속에다가 이 오물단지들을, 상이라는 오염물질들을 잔뜩, 오염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오염원을 가지고 필터로 걸러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삶은 언제나 오염되지 않은 진실을 나에게 선물해 주고 있거든요. 매 순간. 매 순간 완전한 진리를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100%. 그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삶이라는 진실이에요. 제법 실상, 총목보리, 눈앞이 그대로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것을 그냥 이대로 경험하면 이것이 진실인데 이걸 내 머릿속에 분별망상으로 해석하고 필터로 번뇌망상으로 오염된 오물단지 가지고 걸러서 해석해놓고 그게 맞다라고 집착식이나 하니까 그걸 갖지 못했을 때 괴롭다. 사실은 내 인생에 그걸 가지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안 나타난 건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자꾸 나타났다.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심해라, 마음을 낮추어라 이 말이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는 건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이게 긴지 작은지 모른다라는 이 명백한 실상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진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정부 정책을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천하의 나쁜 정책이라고 하고 다른 진영에선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평범하고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한쪽에선 극단으로 최악이라고 하고 한쪽에선 극단으로 최상이라고 해요. 어느 걸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실이다 진실 아니다라는 게 사실 없어요. 다 허망한 망상일 뿐입니다. 물론 생각하고 살아야죠. 견해 내고 살고 분별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 진실을 눈뜨면 마음을 내되 마음에 끌려가진 않을 수 있다. 보수도 하고 진보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해야죠. 정치도 열심히 하고 할 거 다 해야죠.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이 진실을 알면 거기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진 않아요. 할 거 다 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니 월드컵에 축구 우리나라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졌어요. 지고 나서 엄청 막 몇 날 며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4년을 기다려온 축구 매니아들은 막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잖아요. 자기 인생 끝난 것처럼. 그거 졌다고 자기가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더 받아요. 아니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달라지는 게. 자기 생각이 거기에 의미부여를 강하게 해놓으니까 그걸로 인해 몇 날 며칠 괴롭죠. 근데 그렇게 의미부여 안 한 사람은 졌어요. 응원은 신나게, 저도 응원 열심히 합니다. 막 정말 막 그냥 너무 신나고 재밌게 응원하죠. 그래야 월드컵 분위기가 나잖아요. 월드컵 분위기를 같이 즐기려고 같이 막 신나게 응원하죠. 근데 딱 졌어요. 끝. 끝이잖아요. 여러분도 끝이잖아요, 사실은.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의미별을 과도하게 하면 그게 몇날 며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미별을 뭐하러 해요? 크게 안 하더라도 즐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월드컵 신나고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고 나서 쿨하게 나는 재밌게 살면 돼요. 또 이처럼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에 뭐 아웃사이더가 되고 삶이 재미도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월드컵을 즐길 수 있게 돼요.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돼요. 마음껏 삶을 누리고 즐기고 재밌게 삽니다. 열정이 더 생겨나요. 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집착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걸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진실은요, 긴장하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사람보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걸 더 빨리 이룹니다. 더 잘 이루어요.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해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는데 분별 다 해요. 더 잘해요. 더 효율적으로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상을 빼고 효율적인 분별만 하니까 더 위대한 분별이 되죠. 머리가 하는 분별이 아니라 이 직관이라고 하죠. 머리가 하는 의식적인 분별이 아니라 직관, 가슴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영감, 창의력. 이 직관 영감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과학 같은 데서 보면요, 뇌과학 같은 데서 보면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는 그 데이터 속에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미술 그리는 사람도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내가 피카소다라는 상상을 막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피카소 빰식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뇌과학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들어요. 우리 뇌나 우리의 본래 능력은 온 우주 전체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어떤 안테나와도 같다.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을 일으키면 곧장 우주법계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것과 공명하는 파장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수학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수학 교수다, 수학 교수다 한 5분 상상하고 시험 보면 시험을 훨씬 잘 본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위대했던 사람을 상상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이 머리에 제한된 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 제한된 속에서 살아요.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실로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맨날 반야신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반야신경 법회 때마다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저 스님 저게 맞을까? 저게 맞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요. 맨날 반야신경에 하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반야신경에서 맨날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하잖아요. 오온이 내 몸뚱이 마음이 오온이거든요. 이 오온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일체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이 느낌, 생각, 감정, 이게 내가 아닌 줄 알면 이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무엇이 날까요? 진짜 내가 드러나요. 허공성이라고 하는 이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진정한 죽고 나고 죽지 않는 참된 진실이 드러난다. 동체 대비심이라고 말하듯이 동체 한 몸,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한 몸이니까 거기서 내가 내 개성적인 자아만을 쓰고 살겠어요? 본래 심을 쓰고 사는 겁니다. 본래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짜내고 분별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만 얻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법계에서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아무런 집착과 고집이 없어요. 릴렉스하고 살아요. 삶을 완전히 누리고 살아요. 너무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요. 마치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인 줄 분명히 알면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꿈속에서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걸 해요. 꿈속에서 남들은 그럴 거예요. 너는 이렇게 심각한 일 하면서 왜 이렇게 가벼워? 꿈인 줄 아니까 가볍죠. 이게 전부 다 이제 꿈 깨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니까 가볍죠. 그래서 애써서 분별해가지고 모양을 취하고 버리는 게임. 이것만 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는다. 이 말이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를 설명한 거예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그러니까 상이 아닌 줄 바로 보면 곧장 열애를 볼 것이다. 자꾸만 눈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목전사, 눈앞의 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의 세계, 그걸 내 식대로 짜맞춰 놓고 그것이 세상이야, 그것이 나야 라고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 허망한 망상의 세계,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끝끝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우리는 꿈에서 깼지만 이 삶이라는 이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 머릿속에 허망한 분별망상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분별이 전부 다 꿈이에요. 근데 꿈꿀 땐 그게 꿈인 줄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나야 라고 착각하듯이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런 곳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망상인 줄 모르고, 생각은 허망해서 깨지기 쉽잖아요. 실상은 깨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실상입니까? 지금 이것이 실상이에요. 머릿속으로 분별 해석해서 망상으로 판단하지만 않으면 지금 100% 실상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상을 살고 있잖아요. 실상을 살고 있어요. 이 실상을 가지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법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아! 깨달았어요! 아, 내 성품을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막 인상 팍 쓰면서 막 심각해져가지고, 스님, 분명히 내가 찾았는데 놓쳤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명명백백하게 놓친 줄 아는, 사라진 줄 아는 그놈이 그거 있는데 놓쳤다고 그래요. 확실히 놓쳤냐? 확실히 놓쳤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네. 그렇게 놓친 줄 생생하게 아는 그놈이 살아있는데 놓쳤다.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있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그대로 법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법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허망한 분별의 허망함, 그거를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만큼 분별을 쌓아왔고 나이만큼 그게 진짜라고 집착해왔고 그게 나라고 집착해왔던 삶을, 이걸 이제 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찌 보면 얼마나 한편으로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일이죠. 자유롭죠. 얼마나 자유로운 얘기예요. 이게 난 줄 알고 내가 허덕이며 살았는데,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전체가 나였구나. 이 우주 전체가 나였구나. 내 위에서 우주가 왔다 가는구나. 안드로메다 별이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니까 너도 나도 우주도 삼라만상이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는데 뭔 두려울 게 있어요. 이 마음은 나고 죽는 게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죽고 살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 없습니다. 괴로워질 수가 없어요. 생각만 괴로워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이 하나의 한 마음을 모두가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랍니까, 그 대기 대용이라고 해서 대기 거대한 하나의 한 마음의 기관이 대용 크게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한바탕으로 돌리고 있다. 내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미혹을 고치고 깨달음을 취해서 이익을 구하면 장사하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미혹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막 고쳐서 좋게 바꾸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좋은 것들은 어딘가서 막 빨리 가서 취하려고 막 길을 써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미혹은 없고 깨달음은 생겨서 내가 좀 이익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를 부처로 봐줬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문제없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정말 뭔가 득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분별심이 좋아 나빠라고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취사간택심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런데 깨달음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사간택심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이런 수행 왜 하려고 합니까?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깨닫고 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장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세간 살림살이와 뭐가 다르냐? 망상, 무명, 미혹은
버리고 깨달음은 취하려고 하는 건 취사간택심 아닙니까? 그게 취사간택심이에요. 그러면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내지 않아도 안 됩니다.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의 길. 수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행 안 하면 더 안 돼요. 수행하면 안 되는데 수행 안 하면 더 안 된다. 하되 함의 없이 해야 돼요. 삿된 생각 없이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서 득 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삿된 마음이 끼면 안 돼요. 그냥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냐. 근데 지금도 죽음만 생각하면 괴로운데 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말만 들어도 괴로운데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막 뭐 때문에 괴롭다, 뭐 때문에 괴롭다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생각입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생각이 만든 착각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안 믿어서 이걸 왜 이렇게 안 믿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인데 제가 그때 이상하게 몸이 막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여기저기 자꾸 그때 한 1, 2주 계속 여기저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자꾸 안 좋았는데 신문 기사를 하나 딱 봤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큰 병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봤어요. 딱 보니까 제 증상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딱 보자마자 그 기사가 계속 떠오르면서 이게 그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왔다 갔다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아 신도님들이 이게 50보 100보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불안장애를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윗집이 뛰는 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크고 작았을 뿐이지 잠깐 있다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걸 오랫동안 붙잡느냐 문제지. 공부인들은 그런 일이 없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이야. 생각인 줄 알아요. 망상인 줄 알아서 금방 늘어놓을 수 있어요. 병원만 한번 갔다 와도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어요. 야, 저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저럴 될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 저래 되겠지? 하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망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 일만 있어요. 죽는다? 난 죽으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일만 계속 있어요. 계속. 계속 있는 일은 늘 같은 일만 있어요. 본류, 금류. 그래서 본래 있는 일만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자꾸 취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취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수행은 어떤 수행이냐? 오케이, 내가 이제 알았다. 아, 불교가 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공부하면 내가 깨닫겠네. 이렇게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공부인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이 세상의 공부와 거꾸로 가는 공부예요. 세상의 공부는 뭔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뭔가 뚜렷해지고 뭔가 확실해지고 명확히 알 것 같고 이러면 잘하는 공부잖아요. 이건 출세간의 공부라 뭔가 알 것 같은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공부라서 이 의식은 점점 몰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모르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즉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나보고 진짜. 어떻게 하라냐. 이렇게도 하면 안 된다. 저렇게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알듯 하지만 모르겠어. 이게 뭔가 선명해지지가 않아. 이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걸 선명하게 만들려고 길을 써요. 선명하게 만들려고 길을 쓰면 안 됩니다. 즉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리를 착착 정리해가지고 머리로 이해 잘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이해하는 게 최악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해되는 거는 내버려 두고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저절로 되는 이해는 그냥 가슴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이해된다기보다는.
저절로 문득 소화, 머리로는 소화 안 되는 것들이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갑자기 소화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 내가 머리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소화가 되네? 저절로 그냥 납득이 되는데 그냥? 그냥 가슴이 이렇게 용납이 돼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모의법이고. 하는데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난 그냥 법문 들은 것밖에 없는데? 승가에 몸을 담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취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취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취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움에 빠집니다. 왜? 이설법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설법에선 저렇게 얘기해요. 이설법에선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설법은 수행하지 마라 이래요. 수행하면 마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 없기 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논리적으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설법을 할까요? 불성이 있다 해도 머물지 말고 없다 해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윤회가 있다 해도 머물지 말고 없다 해도 머물지 말라는, 정리하려고 하지 말, 정리해서 머리가 선명해지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의식이 선명한 거예요. 머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소화되면 그뿐이고 모르면 좋고 알아도 좋고 그냥 소화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성이 뭔지를 알 것 같다 하는 건 그냥 말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모르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성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자꾸 머리로 공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머리로 하면은 취사간택하는 공부가 되거든요. 이 마음 공부는 취하거나 버리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쉬어 늘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움직임과 고요함, 번뇌가 들끓는 것과 고요해지는 것, 망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공부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하나를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고요함과 움직임으로 나눠 놓고 고요함을 취하려고 하는 건 진짜 고요함이 아니에요. 고요함과 움직임이 모두 둘 다 양극단 다 몽뚱이 쉬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은 시끄러움과 고요함 중에 고요함을 선택하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고요함도 쉬고 시끄러움도 쉰 것이 진짜 고요함이에요. 즉 양극단 중에 어떤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은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어요. 유 아니면 무밖에 없잖아요. 좋고 나쁨, 깨달음 깨닫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말은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분별의 한계. 분별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밖에 없어요. 분별은. 그러니까 설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별의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법이 다 버려야 될 거라 그러잖아요. 설법은 방편일 뿐이지 설법을 쥐어서는 안 된다. 제가 하는 말을 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에도 머물러면 안 된다. 어떤 말도 쥐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법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고 특정한 치우침을 깨뜨려주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 치우침에서 벗어났으면 그 방편은 버려야죠. 환자가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더 건강해집니까? 더 나빠지죠. 약이 독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방편으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렇게 하세요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도 다 쉬었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듯몰듯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집착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집착하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저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이런 식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머리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얘기를 경전에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샤프한 머리로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중생의 습성이라는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수행자가 하는 공부지. 그 공부인들, 그래서 이거 마음으로 하는 공부인 것이죠. 똑같이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고 말하면 항상 부처와는 거리 까맣게 멀다. 중생과 부처를 둘로 나눠놓으면 부처와는 거리가 멀어요. 부처와 중생은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차이를 찾으려고 하면은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해요. 내가 난 중생인데 부처가 될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스님들한테 가서.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깨달았다라고 말하려면 다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려면 다 못 깨달았어요. 물결이 다른 물결을 찾아와서 당신 바다 맞습니까? 나도 바다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 바다입니까? 지도 바다면서 스스로 바다인지 모를 뿐이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동안에도 바다가 아닌 적이 없어요. 번뇌직 보리, 번뇌는 늘 보리였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나는 끝내 난 부처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화엄경에서 믿음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뭐 믿음을 중요하게 내가 부처라고 딱 믿어버리면 진짜 부처예요. 우리는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도 내가 부처가 되려면 어쨌든 그래서 믿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신의 행증, 신, 믿음이 가장 먼저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본래 진실이라는 믿음을 모르겠지만 나는 왜? 알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믿어보자. 2500년 전에 앞서 가신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고 한데 내가 지금은 내가 확연하게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가자 하고 그렇게 그냥 딱 믿는 자리에서 공부 시작하는 사람과 말이 되냐? 내가 중생이지 내가 어떻게 부처냐? 이게 몸, 이게 나지. 어떻게 이 우주가 전체가 부처냐. 이 우주가 부처라고 한다고 해서 우주가 부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우주가 부처야 라는 거 생각이잖아요. 우주가 부처도 아니고 내가 뭐 부처도 아니고 그게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면 그런 습관은 취사간택하는 습관이에요. 중도가 아닌 거예요. 부처 아니면 중생을 취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나는 부처인 것도 아니고 중생인 것도 아니에요. 부처가 아닌 것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부처예요. 지금 부처예요. 그래서 뭐랄까 그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랄까요? 이제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라는 이렇게 막 엄청난 상상의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깨집니다. 그거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깨져서 너무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럽고 그 상이 너무 컸던 사람은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나 너무 안심스럽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 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야 내가 깨달으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뭐 깨닫고 나면 오히려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내면은 확 바뀌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것도 삶은 똑같으니까. 너랑 나랑 차별을 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중생이지, 나는 부처인데. 이 생각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니까, 너는 중생이니까 하고, 하대하고 낮추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인 코스프레가 될까요? 뭔가 깨달은 사람 같은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서 뭐 잘난 뉘앙스를 풍기고 뭔가 신비주의를 자극하는 이런 신비적인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스승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 이렇게 좀 심하게 말 안 되는데 사이비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이비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평범한 가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게 진짜 도인이에요 사실은. 도인 흉내내면서 막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조직해가지고 자기 우상화시키고 숭배시키고 그래서 돈도 영혼도 다 뽑아내고 그런 단체들이 역사에 이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무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 실망스럽죠. 이 상에 내가 깨달으면 난 이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했던 사람들은 너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망상으로 법상을 짓고 깨달음에 대한 상을 짓는 사람은 깨달음에 가까이 가기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그 상을 쫓으니까. 그리고 그 상을 줄 것 같은 스승을 찾아가요. 평범한 스승 절대 안 찾아가요. 뭔가 나보다 다르고 막 신통자제하고 신통력 부리고 착 보면은 아 당신 이번에 투자해도 되겠다. 아, 저 북쪽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는 소리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죠. 왜 날 모르는 거 저 사람 아는 것 같으니까.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진짜예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너무 다행스러운 게 저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 줘요. 줄 게 없어요. 뺏을 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뺏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을 뺏는 것만 저는 할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한 푼 여러분한테 줄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줘요? 아무것도 못 줘요. 분별 망상은 뺏어 줄 수 있어요. 그거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쯤 병이 날까요? 언제쯤 뭐 내가 나도 인생도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좀 언제쯤 지나갈까요? 몰라요, 저는. 저한테 와서 아무리 그런 거 물어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그런 사람 아예 안 찾아오니까. 저 선생님한테는 그런 거 얘기해봐야 국물도 본전도 못 찾는다고 아니까 아예 안 찾아와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죠. 혼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깨닫기도 쉬워졌는데 반면에 또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도인을 어디 있는지 알아도 가는 데만 세 달, 네 달 걸리니까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도인 비슷한 사이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진짜인지를 찾을 길이 이거 찾는데 30년, 50년 걸려. 제가 저만 진실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면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고 또 사이비 같은 스승은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근데 너무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비슷해 보여요. 사이비 외도에서 완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물어보면 불교랑 너무 똑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똑같아 보여요. 옛날 그 사기치고 뭐 이러던 사람들 보면은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불교에서 많이 따갔구나. 몰라요. 안목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안목이 있어야 그 정도 밑에 있는 안목들이 이제 판별이 돼요. 택법각지, 법을 택하는 안목이 딱 서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자기 위에 있는 나보다 초등학생이 대학생,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한지를 판별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년에는 이게 더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점 조심해야 돼요. 신비적이고 뭔가 막 이런 아는 척하면서 뭔가 막 다 끌어줄 것 같이 하고 끌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죽는 거 막아줄 수 있어요? 어떤 스승이? 못 막아줘요. 전 여러분 죽는 것만 못 막아준 게 아니라 감기도 못 막아줘요. 어떻게 그걸 막아줄 수 있어요? 마음에 분별심, 쥐고 있는 분별심은 좀 뺏어줘가지고 마음 좀 편하게 해주고 괴로움을 소멸시켜줄 수 있는 거는 이건 부처님 전공인 일이니까 제가 그거는 부처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좀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분들은 뭔가 덕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뺏기려고 오는 거예요. 뺏기려고. 내 분별 망상을 뺏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뺏기겠다고 딱 쥐고 있는 사람은 절에 오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 낭비하죠. 안 뺏기려고 내 생각을 끝까지 쥐고 있으니까. 근데 다 뺏어가십시오 하고 그냥 나를 확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깨달음이 빨리 드러날 수 있는 준비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는 없어도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는 있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별망상을 끝끝내 쥐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막 고집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가 빨리 되진 않아요. 되더라도 생각으로 하는 공부를 자꾸 하니까 수행은 안 돼요. 머리로 이해는 잘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자기 고집이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져요. 누구랑 싸우는 일도 많이 줄어들어요.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막 반드시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는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큰 문제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 길은 이 길이고 아닌 게 아닌 길이고 그렇게 살면서도 거기 큰 휘둘림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